안녕하세요. 유타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세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도시계획과를 전공을 하면서 배운 내용과 학과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얼버니 컬리지 학생들이 듣는 수업은 시티 메트로폴리탄 플래닝을 위한 수업들인데요. 제가 들었던 수업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1학년 1학기에는 가장 기본이자 얼버니 컬리지의 입문격인 디자인 이코러지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디자인 컨텍스트, 비주얼 앤 오럴 커뮤니케이션을 들었어요. 디자인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필요한 패턴을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운 수업이었고, 비주얼 앤 오럴 커뮤니케이션은 저희가 구상한 공간 활용이나 시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발표하는 것을 주로 연습하는 수업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걸 잘 못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현재 2학년 1학기에는 Ecology Human Settlement를 배우고 있는데, 과거와 현재 도시의 문제점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그린 시티나 스마트 시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구상한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더 표현할 수 있게 도시계획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본교에 가 있는 4학년 선배에 따르면 1, 2학년 때는 도시 생태에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데 반해 3, 4학년 때에는 urban planning에 관련된 수업을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land law, culture, economy of cities, field studies in urban ecology처럼 도시 계획에 관련된 법, 경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경험들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상한 도시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더 클라이언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마이너 학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Ecology of Human Settlements 수업이 가장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수업에서는 도시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도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말 지속 가능하고 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도시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 시티와 그린 시티의 실제 설례와 예시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캠퍼스 내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그린 스페이스의 비율이 적절한지도 찾아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도시계획학과를 졸업했을 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은 정말 무궁무진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정부 부문이 있는데요. 도시계획 및 환경, 그리고 교통, 농촌과 농업, 환경 프로젝트 관리, 그리고 도시 부분과 생태 도시 또는 스마트 시티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부문인데요. 환경 전문가, 앞서 말했던 GIS 환경 민감도 평가 전문가, 생태적 영향 평가 전문가 등이 있어요. 세 번째로 비즈니스 부문인데요. 친환경 비즈니스 디자인 전문가, 생태적 관점의 공정 거래 사업 분석가, 글로벌 선정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종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세계유산의 생명 보존, 지속 가능한 도시 설계, 개발 도상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폐기물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환경 도시 설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환경에 도움이 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게 꿈인 세빈이었습니다. In the study of urban ecology, we are not specialized in only one field. Rather, we can accommodate ourselves in many other areas. We can work together to make this world nice and sustainable place, not only for us but for all of the other species we are sharing with this earth. So you're going to be such an expert who can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for tomorrow. That is our ecology.